그래서 몇 개월의 이제 고심 끝에 그 이규갑 선생님의 형님인 이규평 선생님이 계신 그 연해주 쪽으로 망명을 하자. 그래서 먼 길을 또 떠나게 되시죠. 근데 그 길을 가는 중에도 뭐 검문과 뭐 순사가 이렇게 오고 그러진 않았나요? 함경도 지역에서 결국 또 다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가 돼서 왜 여기까지 왔냐? 아산에서, 공주에서 왜 여기까지 왔냐? 이거 혹시 또 어떤 독립운동의 비밀 연락을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간거 아니냐? 너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계속 고문을 하고 심문을 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결국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는데 성공은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게 이제 이규풍 선생이 있는 곳에 가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규갑 선생한테까지 그 소식이 와서 아내를 만나러 드디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넘게 한 2년 동안 완전 생이별을 했다가 아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1920년도 이제 매일신보에 보면 1920년 3월에 더 이상 임시의정원의 의원이 아니다. 해제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매 주마다 의원으로서 정기 어떤 총회처럼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내를 만나러 넘어갔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임시정부 활동을 안 하고 이제 러시아로 가서 형을 도와서 의병 활동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독립군이 되려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아내도 당연히 만나러 갔고요.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자기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미 너무나 변해버린 그리고 거죠. 감옥에서도 많이 고문을 당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골이 상접한 아내를 그 봤을 이규갑 선생님의 심정은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리고 보통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제 일제가 그런 수감을 했다가 누군가를 풀어줄 때는 보통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병보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죠. 네, 자기들이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거의 뭐 죽기 직전에 내보내 줍니다. 사실상 더 이상 독립운동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에라 선생도 거의 같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부부가 다시 만나고 채 보름이 안 돼서 이에라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에라 선생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규갑 선생의 회고록에 나와요. 그때 이에라 선생이 했던 말이 이제는 더는 나를 두고 어디로 혼자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어가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내가 이제 두 무릎으로라도 걸어서 당신을 도우리다. 예. 그 끝까지 남편을 생각하셨던. 같이 하자는 거죠. 이렇게 두 분을 보면 가족에도 강하고 서로 굉장히 사랑하지만 또 나라를 위한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모순적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자체가 이하래 선생님 그렇게 되셨죠. 그다음에 그 이규풍 선생님, 그다음에 그 아들, 그다음에 그 손자까지 다 이제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집안이 이순신 집안이라는 거. 참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죠. 네, 이제 또 다른 독립운동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바로 김이환, 정정화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정화 선생이 김이환 선생보다 좀더 유명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당시 임시정부의 살림을 다 맡았던 하나의 산파 같았던 역할을 했고 또 여성으로서 여러 그 진짜 유명한 소위 말해 유명한 그 민족의 어떤 임정계열의 뭐 백범 김부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우당 이회영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뭐 이시영 이동영 이런 분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 보내면서 뭐 전해진 일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있는 당시 임시정부가 너무나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되게 열악했다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때마다 그 옆에 있던 그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았던 위대한 여성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또 임정에 남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어른들이 그 정정화 선생의 밥을 한번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것만 맡은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본인이 어떤 무슨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압록강을 6번이나 도강을 했던 수많이 목숨을 걸면서 넘나들면서 임시정부의 어떤 비밀 연락을 맡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밥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첩보원도 되셨다가 네. 또 때로는 또 임정의 기록자도 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백을 하신 거예요, 혼자서. 예, 예. 그럼 그 정정화 선생의 남편은 어떤 분이죠? 남편분은 이제 김희안이라는 독립운동가 분인데, 이분도 좀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니까 김희안 선생도 이제 아버지 그 집안에서 그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면서 컸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상해로 임시정부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희안 선생의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김가진 선생님. 50세의 정일품이 되세요. 쉬운 나이에 정일품이 되는 아주 고관이셨고, 이분이 또 일본 그 공사로 최장수 공사를 또 역임을 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당시에 조선의 그 공사가 일본에 가면 그 일본에 있는 중국 그 공사관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네. 네, 그 사대죠. 근데 그걸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고종황제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 그 정도로 이 집안 자체가 이미 완전히 명문가 집안이었죠. 근데 그런 집안에서 상해로 망명을 한 겁니다. 이제 망명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74이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분이 이제 망명하실 때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조금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의친왕 또 망명에도 이분이 관여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의친왕 망명에도 관여했고, 그러면 다시 복벽주의, 그러니까 왕을 다시 세우자는 거냐, 뭐 이런 또 의심을 사기도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강일기에 보면, 뭐 독립운동 이런 거보다 먹고 사는 게 당면 문제라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망명을 한 이후에 그 삶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그렇게 고관 대작을 했던 그 대신이 하루에 한 끼를 잘 못 먹어서, 나이 드신 분이 못 먹어서 되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정화 선생이 그 장강일기에도 자기 시아버지에 대한 향수, 죄송함, 어떤 미안함이 다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정정화 선생이 아까 전에 압록강을 6번 넘었다고 했는데, 세 번째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일경이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 체포가 돼서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 받는 그때 이 김가진 선생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임종을 또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그 이후로 결국 풀려난 뒤에 임시정부에 있는 어른들을 자기 아버지처럼, 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십니다. 그 정정화 선생이 처음 상해로 넘어갔을 때가 몇 살 때죠? 그때가 선생이 1900년생이어서 20살 정도 됐죠. 그럼 네. 그 20살 이후로 압록강을 6번이나 넘었다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교통국이죠. 임시정부에. 네. 그러니까 임시 예. 네. 교통국 얘기. 네. 설렁탕. 네. 이제 딱 기억나죠. 네. 교통국 우리 얘기했었죠. 조지 루이스 쇼. 네. 이륙양행. 여기서 이제 이 정정화 선생님이 넘어가는 거를 관여를 이제 하시게 돼요. 넘어가면 의주잖아요. 거기에 세창 양복점. 그 세창 양복점의 주인. 아, 이번엔 또 양복점이에요. 네, 양복점. 그러니까 그 양복점의 주인이 이세창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의 다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쪽대를 타고 야음을 틈타서 그 이렇게 강변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쪽배로 이렇게 밤에 왔다 갔다 거리시거든요. 야밤에. 예, 야밤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문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구한테 전해줄 문건들. 이제 그런 문건들은 또 어떻게 전달했냐면, 그 백반물에다가 한지에다 이렇게 글을 쓰면 이렇게 불에 비춰보면 이제 보이는 첩보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했다고. 불이라고 하면 빛을 말하는. 네네. 네. 거기 비춰보면 그 눌린 자국이 나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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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끼줄처럼 또 꼬아요. 그래서 이제 각국 이제 국내로 잠입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정정화 선생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거죠. 정확하게 임무는 5번을 맡았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압록강을 6번을 건너게 된 거죠. 근데 모든 활동은 거의 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재정난이, 그 열악한 그 재정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국내에 와서 교통국과 연통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금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담당했었죠. 그럼 그때마다 충분한 금액이 모였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갈 때마다 예상치는 항상 밑돌았죠. 예상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또 도강하고 또 도강하고 이제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거죠. 살림도 굉장히 어렵고 나라 사정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광복 이후에 두 분은 어떤
이렇게. 아,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저는 이 지점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네. 근데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정화 선생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희환 선생이 납북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끌려가요. 그래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정정화 선생이 자기가 알고 있던 당시에 어떤 북한 지역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남편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남편이 지금 뭐 밥은 잘 먹고 있냐, 잘 살고 있냐 이거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당시에 또 감옥에 끌려갑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 혹시 뭐 그런 빨간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그걸 가지고 또 그때 사상 이념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정정화 선생이 감옥에 가요. 감옥 간 곳이 어디냐면 종로경찰서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6번 도망했잖아요. 그때 한번 끌려갔던 데가 종로경찰서였거든요.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그 장소에 광복 이후에 남편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 한번 물어봤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또 잡혀갔다는 납북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그 시각으로 나눠져서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그곳에 본인이 갇히게 된 거죠. 되게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저는 이 지점이 가장 너무 슬프더라고요. 헤어짐이 힘든 이유가 기다림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헤어져서 기다려야 되고 동포와 헤어져서 기다려야 되고 근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자신들의 삶을 독립을 위해 기꺼이 내던진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쟁과 투쟁의 독립운동 속에서 이들이 찾은 진짜 사랑의 의미, 희생과 애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히어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